자, 이제 유형 10번. 거기 뭐라고 써있니? 등차, 합의 최대, 최소라고 써있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SN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최대, 최소. 자, 그럼 한번 생각을 좀 해봐. 등차 수열이야. 봐봐. 초항이 1이야. 그리고 공차가 양수야. 2라고 쳐보자. 1, 4, 5, 7 이렇게 더해 나가면 최대가 안 나오지? 계속 커지잖아, 더하면. 맞죠? 초항이 1이, 써줄까? 초항이 1이고, 1, 4, 5, 7 이렇게 나열되면 최대가 없죠? 최대 있어요, 없어요? 최대 없지, 당연히 계속 커지는데 더하면. 최소도 있어요, 없어요? 최소는 1항까지 더하면 최소겠지. 존재는 하지만, 물어보지 않아. 알겠지? 이해하지? 그 다음에 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가면 어때요? 이렇게 가면. 최소, 최대? 최대? 최대 있죠, 마이너스 1. 그죠? 네, 최소?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근데 안 물어봐요, 이렇게는요.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10이야. 8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합의 최대를 구하라고 그래요. 그럼 언제까지인지 보이지? 언제까지예요? 양수일 때까지가 최대죠. 이해해야 돼. 그래서 A 저렇게 돼 있으면 이거 일대. 이거 일대. 최대가 나오는데. 맞아, 안 맞아? 이 N이 최대일 때죠. 이해해야 돼. 그냥, 그러니까 이때까지가 최대가 되는 거지. 이해되는데. 이해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이렇게 가게 되면 AN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때가 최소가 되겠죠. 이해해야 돼. 맞잖아. 음수끼리 더하면 더 점점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까지 더하는 게 최소가 되겠지. 양수가 되면 이제 값이 커지기 시작하잖아. 이때는 음수가 등장하면 값이 작아지기 시작할 거고. 이해해야 돼. 이해해? 그래서 합의 최대 최소는, 합의 최대 최소는 첫 번째로 AN 갖고 노는 방식이야, 이게. 알겠지? AN 갖고 노는 방식.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선생님의 SN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SN. 기본 공식 두개 말고 또 하나 설명했던 게 뭐야? 상수항이 없는 n의 2차식. 맞아? 상수항이 없는 n의 2차식이네.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하지? 그럼 뭐냐? 2차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어, 없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갖고 놀 수도 있지. 이해해야 하네. 단, n은 뭐? 자연수여야 된다고. 이해해야 돼. 이중에 그렸는데 이 점이 6.1이야. 이차함수인데 그럼 어디서 최대죠? 6에서 최대지. 자연수만 봐야 되는 거니까. 이해했어 안 했어? 이렇게 갖고 놀 수도 있다고. 이해하노 안 하노? 이해하죠? 그리고 항상 보면 이거는 뭐일 때? 공차가 음수일 때겠지? 이게 왜 공차가 음수일 때야? 내가 아까 그랬지. 이 새끼가 공차 반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2차의 계수가 음수인 거잖아. 이래야.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0이지.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해해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물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계속 감소하죠, 계속. 맞잖아, 계속 감소할 거 아니야. 이게 이런 새끼. 이해해야 돼.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새끼가 이런 새끼. 이해해야 돼. 아니, 이 새끼. 공차 음수인 거. 이해해, 다음에.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갖고 놀 수도 있다고, 이 참수로. 분명히 최대 최소 물어보면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이야.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안 나와. 최대 최소 물어볼 때는. 알겠어? 자연수 범위에서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노? 되죠? 이런 내용 가지고 문제 풀어보자. 이렇게 유형별로 읽는 게 좋아요, 설명할 때. 편하잖아요, 너 받아먹기. 아니야? 나 혼자 그래? 나 혼자 얘기하니? 자폐 아니야? 혼자 쭈얼쭈얼쭈얼쭈얼쭈얼? 이러면 안 되죠. 나쁜 소리 했어요, sorry. 공차 D가 4래요. 그죠? SN에 최소를 구하래요. 맞지? 그럼 언제까지야?
추방 음투잖아. 점점 커지잖아. 그러니 AN이 모일 때까지, 이럴 때까지가 최소가 나오겠죠. 이해해? 그래서 AN 써봐. AN은 4N이네. 맞아? 마이너스 34 맞아? 어떻게 하는 거야? 요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래. 그럼 4N이라 써놓고 잃는 게 빼기 30 맞춰준 거 아니야? 이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아,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 마이너스 30에 N-1에 공차 4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 안 해?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요 1차 개수가 공차래. 그럼 4N이라고 바로 쓰고 초항이 빼기 30이어야 되잖아. 여기다 잃는 게 빼기 30으로 되게 암산한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N은 얼마? 2분의 17이네? 맞지? 그럼 언제까지야? 8항까지 합이 최소네. 이해했어, 안 했어? 할만하지? 8항까지 합이 음수야, 8항까지. 8항까지가 음수야, 8항까지가. 9항부터 양수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수를 더하면 값이 당연히 커질 거 아니니. 이해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풀 수가 있고, 하나, 첫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 자, SN은, 맞죠? EN 제곱에다가, 이거 마이너스 30, 1로서 마이너스 30 나오려면 마이너스 32N 이러면 돼요? 맞냐, 안 맞냐? 여기다 1로 봐. 그러면 마이너스 30 나오잖아, 이제. SN은 N에 관한 상상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되네. 맞아, 안 맞아? 합공식 쓰지 말고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 앞에 있는 게 공차 반이라며? 이 앞에 있는 게 공차 반이라며? 그러니 공차 반, 공차가 4잖아. 그러니까 2N 제곱에 마이너스 32N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 안 했어? 요 뒤는 어떻게 맞추냐? 요 뒤는 또 잃는 게 빼기 30 나오게 해준 거야. 알겠어? 이해하죠? 그럼 2차 함수네? 보이지 이제? 여기 0이잖아. 여기 16이네? 그럼 어디서 최대야? 8에서 최대네? 맞지? 이해했어, 안 했어? 알겠지? 응. 둘 다 해. 어? 뭐가 해설해 있는 풀이야? 왼쪽. 알겠지? 응. 자, 그 다음에 979번. 979번. 하나 더 하자, 하나. 978번. 초항이 얼마고? 5항이 19고 5항까지의 합, 5항까지의 합이 얼마래? 75래. 맞죠? 몇 항까지 합이 최대냐 물었어. 몇 항까지 합이 최대냐? 알겠지? 몇 항까지 합이 최대냐 물었어. 이것도 보여? 이거 보여? A3 바로 보여 이제? A3 얼마야? 15네? 맞지? 그럼 공차 마이너스 2 보여? 보이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내려간 거. 아까 이렇게 했지? A1, A2, A3, A4, A5인데, 이 새끼 두 배 한 게 이렇게 더한 거랑 같고, 이 새끼 두 배 한 게 이렇게 더한 거랑 같고. 맞아, 안 맞아? 그러니,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다섯 배의 A3. 맞지? 또는 또 어떻게 하기도, 어떻게도 했지, 아까? 2분의, 항수 몇 개? 다섯 개. 초항 플러스, 말함. 1 더하기 5니까 6이네. 그러니 A3. 등차중앙 써서. 이해해야 하네. 그래서 5배 A3. 이렇게 해도 되고. 합공식 써도 되고. 1항부터 5항까지 합공식. 이해했어? 그럼 공차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이게 문제 뭐라고? 언제까지가 최대냐 그랬잖아. 언제까지가 최대냐. 어떻게 하면 돼? AN으로 하면 공차 마이너스 2N에 더하기 21이네.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최대인 거지. 19부터 줄어들고 있잖아. 양수일 때까지. 그죠? 그래서 n은 얼마? 2분의 21. 맞죠? 그럼 얼마야? 11대. 이하제? 두 번째 풀이는 뭐겠어? sn은 공차 반이니까 마이너스 n제곱이고 1르면 얘 나와야지. 그죠? 20n. 인정이 안 해. 그러면 위로 블록이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0이니까 11대 최대네. 이해했어, 안 했어? 알겠어? 있지?
자, 다음에 이제 11번.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의 합은 그냥 하면 돼요.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의 합이래. 자, 981번 보세요. 20보다 크고, 뭐보다 크고? 20보다 크고, 80보다 작은 자연수에서 3 또는 5로, 그러니까 결국은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합을 구하란다. 이해하노? 3의 배수 제일 작은 거 써봐. 21이고 3 곱하기 7이지? 맞아? 제일 큰 거 써봐. 83으로 나는 거 얼마니? 나머지가 얼마야? 2지, 2. 2지? 그러면 2 빼면 되네. 78. 이해해, 안 해? 16 이렇게 되네. 맞지? 내가 왜 앞과 뒤만 잡았지? 3의 배수만 나눠가면 등차 수열 아니야? 그죠? 그럼 어디가? 26이야? 어. 자, 그러면 함수 몇 개야? 26에서 못 빼. 6 빼면 돼, 6. 7부터 26이니까 26에서 7 빼고 하나 더 하든가. 그냥 하나 낮춰서 빼면 되잖아. 이, 얼마야? 20개지? 인정해, 안 해? 이게 3의 배수의 합이네? 이해하죠? 그 5의 배수는 어때요? 제일 작은 거. 20과 80 사이야 보니까 사이는 양끝은 안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사이는. 그럼 제일 작은 게 25지. 5 곱하기 5네. 맞죠? 그럼 제일 큰 게 뭐야? 75네. 5 곱하기 15야?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또 2분의 얼마? 불러. 2분의. 항수 몇 개야? 11개지? 11개. 25 더하기 75. 맞지? 더한 다음에 공통인 거 빼야 되는 거 알지? 3과 5의 공배수는 15의 배수네. 그럼 15의 배수 제일 작은 거 뭐 있어? 30 있고, 45 있고, 60 있고, 70. 이렇게 4개 빼주면 되겠다. 이거 뭐 공식까지 있어. 4개밖에 없는데.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지? 어? 되지? 15의 배수 15도 있죠. 이 사이. 알겠어? 요 사이에서만 하는 거잖아 지금. 그지? 네. 됐죠? 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982번 몇 번? 982번 보자. 982번은 4로 나누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래? 3 아니야? 어. 그 다음에 어떤 수를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래? 5인.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알겠죠? 작은 수를, 작은 수부터 해서 이렇게 나열했지? 동시에 만족하는 걸. 그래 놓고 이게 몇 개 더하래? 10개를 더해보란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자, 보세요, 선생님. 이거 봐봐. 이거 제일 빠르게 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내가 제일 빠르게 하는 방법. 4하고 6은요. 4의 배수, 6의 배수는 뭐의 배수야? 12의 배수지? 그러면 12까지만 보면 돼요, 숫자를요. 알겠어? 12까지. 알겠어? 왜냐면 이게 반복되니까 얘는 4개씩 반복될 거고, 수가. 4의 배수는 4개씩 반복되는 거 아니야? 맞지? 4의 배수, 4의 배수 더하기 1, 4의 배수 더하기 2, 4의 배수 더하기 3, 4의 배수 더하기 4. 아니, 3까지죠. 4의 배수 했으니까. 4개씩 반복되고, 얘는 6개씩 반복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12개 단위로 반복이 된다고. 이해돼, 안 돼? 알겠어? 그래서 12 안에서만 먼저 생각해. 6으로 나눠서 나머지, 이 새끼 붙여봐. 6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5인 건 5가 안에 있죠? 1부터 12까지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얼마 있어? 11 있네. 이것도 멍청하게 6 더 해주면 돼. 하나씩 나눠보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럼 이 중에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인 새끼 여기 있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야. 11. 그 다음 12도 해. 얼마? 23. 그 다음 12도 해. 이해했어, 안 했어? 간결하지, 이렇게 하니까. 이해했어요? 되지? 자, 그러면 실전 해봐. 이거 4로 나눠봐. 나머지 3 맞죠? 어? 6으로 나눠봐. 나머지 5 맞지? 4로 나눠봐. 나머지 3 맞지? 6으로 나눠봐. 나머지 5 맞잖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하면 되게 간결해요. 이해하죠? 그러면 이거 몇 개 더 하래? 등차 수열이잖아. 껌이네. 2분의 항수 몇 개?
이렇게 2배 저항에 9 곱하기 공차 12가 면 되죠. 알겠어? 되지? 자, 나는 유형 12번. 아, 배고파. 여기 니네 선배들은요, 내가 수업시간에 아 배고파 그러면 쉬는 시간에 맛있는 거 사다 주던데. 12번. 이번엔 SN과 AN의 관계예요. SN과 AN의 관계 엄청 중요해요. 알겠죠? 네, 엄청 중요해요. 자, 보세요. 얘는 지금 어떤 관계가 있냐면, 봐봐. SN은 일반화 시키면 이거지? 맞아요? 네. 그런데 SN-1 까지 한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되지? 그죠? 둘이 빼보세요. 빼면 SN에서 SN-1을 뺐죠? 맞아? 그럼 뭐만 남죠? AN이 남네. 뭘 할 수 있지? SN이 아까 N하고 2차함수였죠? 그러니까 SN을 주면 거꾸로 이식을 이용해서 AN 구할 수 있네? 맞아, 안 맞아? 알겠어? SN을 주면 AN을 구할 수 있어. 맞지? 뭘 주면? SN을 주면 뭘 구할 수 있다? AN을 구할 수 있다. 이해하노 안하노? 알겠죠? SN을 주면 AN을 구할 수 있다. 알겠지? 네. SN을 주면 AN을 구할 수 있다. 그 선생님이랑 이제 고1 올라와서 1학기 때까지 나랑 온전히 할 거야. 온전히 하고 여름방학 때부터는 선생님 잠깐 빠져있어요. 이해해줘야 돼. 고3 애들 마무리해야 돼서. 알겠죠? 그때 그래서 잠깐 빠져있을 테니까 그때 하고 다시 내가 수능 끝나면 다시 복귀하고. 알겠지? 또 모르지 너네는. 하도 내가 이뻐해갖고 계속 들어갈지. 그죠? 뭐 이뻐하겠어. 근데 내가 배고파하고 아무것도 안 사주는데. 그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덟 글자. 끊임없는 물질 교육. 알겠어? 어? 선생님 되게 잘 사줘요, 니네. 끊임없는 물질 교육. 그거 잘 뜯어먹어야 나. 생각보다. 이해하지? 아마 속으로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와, 진짜 되게 독특한데, 선생님. 어? 그, 저 새끼, 끄떡거리고 있는 거 봐봐, 이렇게. 되게 독특한데? 저 새끼. 독특하지. 자, 장난기가 많아, 선생님, 원래. 그러면서도 저 이렇게 카리스마가 딱 무장하고 있어, 이 뒤. 지금 아무라 보이냐, 뒤에? 보이지? 장난 아니죠. 네. 선생님한테 지금까지 나 강의, 내가 몇 년 했어, 강사 생활? 몇 년 했죠? 17년. 더 했어. 거기다 5도 해봐. 22년 동안 강사 생활하면서 나한테 대는 새끼 한 명밖에 못 봤어요. 네. 중2병 걸린 새끼. 와, 쟤 진짜 사이코야. 진짜. 그때는 이제 막 체벌될 때였거든. 존나 뚝뚝이 맛이 나한테 되돌아가지고. 분당에 있을 때. 나 젊을 때. 나 28인가 29살 때. 미친 거 아니야? 그러고는 나한테 대든 애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은요. 걔는 약간 이게 뭔가 정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애인 것 같아. 그죠? 자. 대들만한 일도 없어, 선생님은 솔직히. 대들만한 일이 뭐가 있어?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을 사랑과, 그지? 또 뭐 있냐? 사랑과 뭘로 대한다? 뭐가 빵 안 들어가? 어? 관용? 사랑과 관용? 별로야. 안 어울려. 너 하나. 사랑과 뭘로 대해? 진심. 뭐래? 제의식. 제의식? 진심. 어? 진심. 아, 진심. 그렇지. 사랑과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좋아. 새끼 관용. 아우 씨. 너 국어 못하지? 잘해? 어는데? 관용. 아, 진심이겠다. 사랑과 진심으로 학생들 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죠.
반응 좋아요. 뭘 얘기하면 리액션 좋아요. 아, 과하게 끄적거려줘요. 아주 좋아. 그런 거 좋은 거야, 인마. 어, 선생님 혼자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막, 씨, 저 새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빠지 쳐다보고 그러면. 기분 좋겠냐고, 그죠? 이해했지, 이거? 나 봐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눈에 보이는 N은 뭐만 들어간다고? 아까 수요 설명할 때, N 자리는 뭐라고? N? 자연수. 맞지? 그럼 여기 자연수가 들어가면 얘가 뭐가 되지? 제일 작은 게? 0대잖아. S0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작을 때야. 요 식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엄청 중요해. 알겠지? 그러면 내가 SN을 알면 AN을 구하긴 하는데 두 번째 항부터 하는 거지. 맞잖아. 그럼 내가 정확히 다 알아지잖아. 첫 번째 항까지. 그럼 첫 번째 항은 뭐가 되지? S1이 되는 거야. 얘를 줬기 때문에. 이해했어? 그럼 보세요. 자, SN이 2N 제곱에 3N 이거랑 SN이 2N 제곱 3N 더하기 1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보이지? 무슨 차이야? 상수항이 있고 없고 차이죠? 그죠? 그럼 상수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예측되는 사람. 앞에서 한번 나왔어. 그렇지! 상수항이 없어야 등차수열의 합이야. 맞잖아. 아까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하면 그게 등차수열의 합이라며. 그럼 얘는 등차수열이 돼야 안 돼? 얘는 안 될 거야. 해보자. 해보자. 자, sn. 마이너스 1 하면 2n, n-1의 제곱에 3의 n-1 이렇게 되겠지. 이해해, 안 해? 맞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하노? 되지? 그럼 둘이 빼봐. 둘이 빼봐, 이렇게. 아니, 빼면 둘이 똑같은 식 맞아, 안 맞아? 상수는 어차피 나머지 다 빼면. 똑같잖아, 둘이. 그죠? 그래서 AN은 4N 더하기 1 암산한 거야? 알겠죠? 여기도 AN은 4N 더하기 1 나온다. 그런데 내가 뭐라 그랬지? 이게 0될 수 없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게 N이 2항부터 하고 이게 N이 2항부터. 이거 정말 중요해. 지금 쓰고 있는 거 N이 2항부터. 이게 핵심 포인트야. 알겠지? 이건 개나 쓰나 다 하는 거고 이게 핵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N이 2항부터 초항은 어디서 구한다고? 얘를 줬잖아.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수열은 얘야. 그럼 S1이랑 같아야 돼. S1. S1 얼마야? 5네? 맞지? 여기다 읽어보세요. 5 나와 안 나와? 나오죠? 5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AN은 4N 더하기 1이고 N이 몇 항부터? 됐어 안 됐어? 이거 등차수열 맞지? 왜? 왜 등차수열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 N의 1차식이야 선생님. 1차식이잖아. 알겠지? N은 1차식이요. 등차수열. 알겠어? 공차 얼마야? 그렇지, 공차 4. 이해했어? 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2항부터죠. 초항 구해봐, 초항. 초항. 6 나오잖아. 안 맞잖아. 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수열. 그러니까 등차가 아니죠. 1항에서 깨졌잖아. 2항부터는 등차지. 전체를 보면 등차가 아니지. 부분 등차지. 이해했어 안 했어? 이거 할 줄 알겠지? 이해해요? 자, 그 다음에 원래대로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봐봐. AN 제곱에 더하기 BN이야. 알겠죠? 더하기 C 이랬을 때 C가 0이 아니면 등차가 아니지. 알겠죠? C가 0이면 등차야. 알겠어? 등차고 AN은 어떻게 돼? AN은 EAM에 B-A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식으로 또 따로 외우면 돼. 알겠어? 미분 배운 적 없지? 요 2를 이렇게 앞으로 내린다고 생각해. 알겠죠? EAM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공차 반이지? 공차 반이니까 여기는 공차여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알겠어? 이제 2를 내린다고 생각해도 되고 미분을 배우면 이걸 내리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미분을 안 배웠으니까 EAM에 B 빼기 A. 알겠지? EAM에 B 빼기 A. 인정하죠? 초항은 어서 구하면 돼. 그럼 얘는 1항부터고 얘는 2항부터고 이식.
알겠지? 야. 자, 그래서 문제를 또 풀어봅시다. 983번. 자, SN이 EN 제곱 더하기 5N이 난다. A1 더하기 A7 구하래. 맞죠? 자, 이거 봐봐. 첫 번째 풀이. 자, A1은요. 그냥 S1이랑 같죠? 맞죠? S1. 식 안 쓰고 푼 거야, 지금. 넣어봐. 얼마야? 7이죠. 맞지? A7은 어떻게 돼요? S7에서 S6 빼면 되지. 맞아, 안 맞아? 계산하시면 돼요. 집어넣고. 알겠지? 자, 두 번째 풀이. 자, SN은 EN 제곱에 더하기 5N이죠. 이거 두 번째 풀이도 하세요. 알겠지? 두 배 귀찮지만 하세요. 귀찮지만. 몸에 배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거든. 뒤에 가면 등비 수열도 배우고 또 이상한 수열들을 배워요. 알겠지? 거기서도 계속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만 공식화할 수 있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빼면 AN 나와야 안 나와요? AN 나오죠? 그런데 몇 항부터야? 1항부터지. 이해해? 자, 세 번째. 뭐죠? 공식이죠. 공식. 내려오면 4N이죠. 요 2를 내리라고, 이렇게 앞으로. 그럼 2 곱하기 2N이니까 4N. 이해하지? 그 다음에 이거 얼마? 5 빼기 3. 이게 AN이고, 이게 1항부터라고. 왜? 항상이 없으니까. 알겠어? 항상이 없으니까. 되지? 자, 985번. 아웃포. 자, SN은 역시 3N 제곱 마이너스 N이래. 그죠? 5 AN. 30. 맞죠? AN 구할 수 있죠? 공식 얼마? 6N 마이너스 3. 풀면 돼요. 알겠지? 2 내렸지? 6N. 마이너스 1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4지?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유형 13번도 같은 거예요. 유형 13번도 같은 거라고. 알겠노? 987번. 자, SN이 AN 제곱에 더하기 EN이란다. 그죠? 뭘 구하래? 5항까지의 합이 110이래. 맞냐, 안 맞냐? 맞죠? 1번 항 구하란다. 야. 어떻게 하면 돼요? 5항까지 합이잖아. 여기 5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여기다가 5 넣으면 5항까지 합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S5는?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25A에 10. 요게 110이네? 그럼 A는 4 나와, 안 나와? 그럼 4 집어넣으면? 4N 제곱에 더하기 2N이네, SN이? 그럼 이제 SN-1 써서 둘이 빼면 되네? 그럼 AN 나오죠. 몇 항부터? 1항부터. 상상 없다. 이해하지? 예. 자, 988번. 자,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K래.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룰 때 K 얼마? 얼마? 이게 그래, 형.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 저 상상이 없어야 된다고. 원리대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SN-1을 하면 N-1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N-1에 더하기 K가 될 거고 둘이 뺄 거 아니야? 이해해, 안 해? 둘이 빼면 2N-3이 나와. 그런데 N이 뭐부터라고? 2부터라고. 초항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1 더하기 K라고. 이게 1항부터 되려면 여기다 1 넣은 게 얼마지? 같아야죠. 이해 안 해? 1항부터 등차수열이면 얘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냥 K형 맞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원리는. 알겠죠? 어? 원리대로 또 해봐. 어? 989번. 마지막 문제다. 초항은 얼마? 1. 6항은 얼마? 17.
그죠? SN이 AN 제곱에 마이너스 5N 더하기 B래. AB 한번 구해보란다? 어떻게 하면 돼요? 초항은 1이잖아. 그냥 S1 구하면 되지. 초항은. 그죠? 얼마? A 마이너스 5 더하기 B가 1 이거 하나 쓰면 되고. 그 다음 빠른 풀이는 공식 쓰면 되죠. 맞아, 안 맞아? EAN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이거에 N이 2부터지, 지금. 이해 안 해? 알겠어? 그러면 A 6. 일단 6 집어넣으면 되지? 6 집어넣으면 12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가 17. 이거 푸시면 되겠다. 이해하노? 맞지? 됐어요? 이거 푸시면 A가 2 나오네. 되지? 끄세요.